장성호 선수가 우리 아들을 처음 안았는데 2000안타 1000타점 장성호야 이러더라고. 난 잘 몰랐어. 장성호가 2000안타 2000안타 1000타점 스스로 만났는데 스스로 난 2000안타 안녕 나 2000안타 1000타점 장성호야 이러더라고. 천 볼렛을 안 하고? 어? 천 볼렛도 있는데? 그래서 아 천 볼렛도 그래서 그래서 너는 삼촌을 어떻게 기억하니? 그러니까 넥센에서 시합하다가 경기 전에 공 맞아서 쓰러진 거 있잖아요. 왜 쓰러졌더라고. 네, 네. 외야에서 몸풀다가 누가 쳤는데 머리 맞고 실려갔어.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걸 기억하더라고. 근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아이한테 2000원대 1000타점 우리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야 말이 2000원대 1000타점이지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했지. 그날 되게 자랑스러워요. 자랑스러워. 아니 비록 그 몸풀다가 공 맞아 쓰러졌지만은 자랑스럽다고. 정호야 사랑한다. 지금 롯데자이언츠 분위기는 장성호 선수가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지. 지금 들어온 지 뭐 한 이틀 만에 적응 다 끝났고 지금 이제 두 달 됐는데 진짜 여기서 FA를 한 마냥 아주 지금 거의 즐기고 있으니까. 본인 나 FA 선수로 온 줄 알고 있으니까 트레이드 했는데 되게 좋아하네. 아 정말 롯데자이언츠를 한번 왔다 가면요 원래 유쾌해지는데 사실 몽성호 선수도 없고 이대호 선수도 가고 이러니까 색깔이 흐려질까 봐 좀 걱정됐어요 솔직히. 아, 좋네. 아 너무 좋네요. 장성호 선수가 제가 봤을 때 홍성원 선수하고 이대호 선수하고 뽑았으면 돼요. 둘이 합쳐놔야 장성호 될까 말까 해요 지금. 아, 네. 제가 봤을 때는. 그죠. 네. 거의 뭐 프랜차이즈 스타처럼. 네. 롯데 유니폼이고 한 경기 났잖는데 벌써 프랜차이즈. 참. 갈매기. 근데 성호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네. 그 올해 진짜 우승할 것 같다고. 나는 무슨 감으로 그럴지 모르겠는데 난 그 아무런 근거 없잖아. 아니 근데 그 감을 한번 믿어보려고 나는. 네. 성우는 항상 일단 시즌도 수치 안 했는데 항상 이제 가 있더라고 벌써.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. 그래서 형이 진짜 바쁜 일 없으면 꼭 갈게 내 이랬는데 진짜 성우는 가 있더라고 먼저. 참. 그래서 저는 그 감을 한번 믿어보려고. 정말 조성환 선수가 바쁜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 진짜 난 안 바쁜데 가을만 되면 뭐 이렇게 바쁜지 항상 거기를 못 가고 그래서 진짜 팬들한테 죄송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진짜 꼭 가야 되겠어. 꼭 가야지.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몇몇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나운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누구의 멘트라든지 누가 제일 똑부러지냐라는 그런 이렇게 이 말투라든지 방송 진행이라든지 해서 1등 했어요. 민아 씨 2등은 누구예요? 넌 아니야. 2등은 의미가 없어. 넌 아니야. 2등은 아니, 알고 있어요. 아, 1등 했어요. 입금됐죠? 1등. 입금됐죠. 아니 진짜로 이번에 제가 그 WBC에 갔길래 강민호 선수한테 입금 해놨는데 아 민호 강민호가 뽑더라고요. 그래서 민호하고 나하고 적극 이제 밀었는데 딴 선수들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에이, 감사합니다. 아 진짜로. 그래서 민호가 이번에 그 테스터 여학회에서 선정한 최고의 여자 상 받았어요. 상 받았어? 올해 어 상 받을 만해요 진짜. 아나운서. 어 상 받을 만해. 나한테 투표권 있었으면 내가 뽑았을 거야. 그 올해 남자 아나운서. 남자분 상을 누군지. 어 진짜? 네. 근데 정말 저희끼리 뽑은 게 아니고. 아 했어?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다 나온 거야 이게? 경선에.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게. 경선한데. 네. 와, 축하드립니다.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생각도 잘 모르겠어요 많이. 김진 감독님이랑 저 정민태 코치님을 다시 만난 거는 소감 들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괜히 늦게 와서 쓸데없는 질문 하고 가지 마. 저 사람 누군지 알아요? 알라고.
누구예요? 몰라요. 지금 모르고 있어요. 모르는데. 뭔지 몰라 지금. 저 사람 누굴 것 같아요? 방송국에서 오긴 왔는데 뭐 하는 사람 같아요? 피디인가? 운전기사. 운전기사. 아니에요. 운전기사 알 것 같아요. 저 사람 누굴 것 같아요? 이렇게 본 것 같긴 한데. 이렇게 본 것 같긴 한데. 힌트를 줄게요. 아, 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. 베이스볼 투나잇이야 작가. 너무하다 진짜. PD, 아나운서, 야구 캐스터 네 명이 왔어요. 누굴까요? 너무하다. 아나운서. 아나운서 맞죠? 찍었어, 찍었어. 너무하다 진짜. 인사 좀 하세요. 정우 캐스터라고. 아 캐스터예요. 아나운서. 아니 몇 번을 얘기를 해놓고 와 진짜. 어처구니 없다 진짜. 받았어. 아 나. 올해 중계할 때 많이 까올 것 같은데. 얘기를. 고은지 선수 저러면 안 됩니다. 그래서. 저는 항상 뭐. 나중에 한번 눈여겨 보세요. 고은지 선수 등판할 때 너무 좋아하는 선수로 꼽았던 선수였는데 몰라. 정우영 캐스터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고은지 선수는 정우영 캐스터 몰라. 지금 6년 중계했는데 몰라. 다은 선수가 신인 때부터 네. 진짜 너무 배짱 좋고 이 선수 크게 될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방송에서. 네. 근데 몰라. 고은주 선수 몰라. TV를 잘 안 보시나 봐요. 뭔 네. TV. 그래서 본인이 던지면 보잖아요. 아 근데 중계하는 사람은 안 나오니까요 TV에. 누가? 아 그렇긴 하다. 네. 네, 앞으로는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정우영 캐스터가 중계하실 때 유독 신경 써서 네. 잘 던져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정우영 선수는 목동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목동을 막 부르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그래갖고 제가 저도 너무 반갑잖아요. 그래서 막 달려갔더니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. 그래서 저는 아, 쟤 빼는가 보다 하고 찍었어요. 딱 찍더니 갑자기 아 이제 다 찍었다 이러면서 모든 아나운서들과 다 찍은 거예요. 다 찍었어요. 제가 배지원 아나운서만 못 찍었어요. 저 아나운서, 네, 김선진 아나운서하고. 그럼 좀 이따 끝나고 김선진 아나운서와 이제 사진 찍으실 거예요? 찍어야죠. 선진이랑 찍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? 그러니까 지금 아 내가 봤을 때 선진이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. 싫어. 아니, 저희보다 찍고 저희 아, 이렇게 찍고. 자, 됐습니다. 하나, 둘. 오케이, 자 이제 소매 나오고 선신님. 야, 미안 나와야 돼. 선신님만 해. 아, 선신님만. 카카오 스토리 형이야. 지금 벌써 틀리잖아. 아니, 여기 안에 다 있다니까. 여기 없어요. 좀 전에 셋이 찍을 때 남의 카메라 찍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아, 이거 셋이서. 표정이 틀려, 표정이 틀려. 자, 자 스마일, 하나, 둘. 해설위원을 노리고 계신데 네. 어느 자리를 좀 더 노리고 좋을까요? 뭘 노린다고요? 자기 해설위원을 네. 노리지 않을까? 아, 이 사람만큼 넘어설 수 있다? 네. 뭐 제가 가면 뭐 넘어 아닙니까? 야 진짜 최고다 최고다. 일단 제가 뭐 한만동 선배님보다 잘하지 않을까? 일단 가장 밑에부터 제쳐주고 자 한만종 형님께 영상 편지. 선배 죄송합니다. 제가 저번에 그 밥값 낸 거 아시죠? 심리주 보이죠? 뭐 귀엽게 마십시오. 뭐 해설 가면 잘 좀 도와주십시오. 일단 은퇴하고 해설자의 길을 걷게 되면은 어느 방송국하고 하고 싶은지 한마디 여기서. 아, 저는 예전부터 MBC였고요. 다른 방송사는 뭐 보지도 않을 거고.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대우 좋게 해주시지 않을까. 3쿠션 당구 대회입니다.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는 당구 치러 왔다가 또 얼떨결에 이렇게 해설석에 앉은 장성호 해설위원입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아니 안녕하세요. 예. 아, 오늘 이렇게 또 제 옆에 네. 앉은 느낌 어떠십니까?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거 해설에 데뷔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. 빨리 데뷔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영광이고 예. 오늘 해설을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예. 노란색이요? 아, 헷갈리네. 자기가 무슨 공인지도 모르고 지금. 너무 잘해줘갖고 어릴 때. 아, 이거 하냐?
끌어쳤는데. 예.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. 뭐 하냐 진짜. 이 상태로 45분만 가면 돼. 이쪽은 아, 저렇게 맞냐. 그렇게 치니까 그렇게 맞겠죠. 그렇죠. 네. 네. 제가 연습을 안 해도 저 두 선수보다 잘 칠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예. 네. 카카오톡 카카오톡 포토 둘리